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 해파리를 담당했던 신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아쿠아플라넷 63에서 해파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한섭입니다. 저는 아직 6개월 차. 네. 저는 해파리 4년 이상 했습니다. 아, 해파리는요. 아, 제가 사실 젤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볼 때마다 정말 젤리 같아가지고 이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니죠? 네, 저희가 키우는 해파리는 식용 해파리는 아니고 식용 해파리는 또 따로 있는데. 네,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아, 해파리도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알이 육안으로 보이진 않고 물속에 떠다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데 자리를 잡으면 거기에 부착을 해서 말미잘처럼 생긴 폴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요. 수온을 자극을 주면 그 수온의 변화 때문에 그 자체가 자극이 돼서 해파리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수명이 평균적으로는 1년 정도, 그러니까 한 특정 계절에만 나타나고 그 계절이 끝나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었으니까 다음 연도에 똑같은 계절에 또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비교하기보다는 열정. 네, 국내에는 좀 많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일본 아쿠아리움 이런 데는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런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또 많이 실험을 해봐서 보통 우산처럼 생겼죠. 머리는 우산처럼 생기고 이제 그 우산 끝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 일반적인 형태죠. 해파리가 눈은 없고 코도 없다고 봐야 되고요. 입은 있죠. 해파리는 일단 몸 자체가 물로 95%인가가 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네. 그 물이 됩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랑 파랑 해파리, 그리고 업사이드 다운 해파리, 대양 해파리, 그리고 문어 해파리? 네, 문어 해파리. 뭐 이 정도를 이제 주로 키우고 있고요. 보름달 물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일 많이 봤을 해파리, 그냥 동그란 하얀색에 이제 동그란 코 가운데 이제 크로바 모양의 파랑 해파리는 몸체가 파란색이나 이제 약간 하얀색 이런 느낌의 버섯같이 생긴 뭐 문어 해파리라고 정말 보면은 문어처럼 생긴 해파리가 있어요. 네, 쏘인 적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속, 수조 속에 청소 같은 거 하거나 해파리 옮길 때 좀 다리 긴 촉수한테 많이 쏘여서 상처도 많이 나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잡는 요령도 좀 다르고 어떻게 하면 안 쏘는지 잘 피해가는 방법도 많고 그리고 좀 예쁘게 생긴 애들이 좀 독성이 대체로 강한 애들이 많아요. 화려한 애들. 네, 화려한 애들이 많아요. 일단 아쿠아플라넷 63에 오시면 해파리도 해파리지만 해파리 그 존에 골든 미라클 타임이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지 감흥이 있지. 이게 중간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뭐지? 이러고 지나가실 수 있는데 해파리는 일반적으로 새끼 때는 플랑크톤을 주로 먹고 살고요. 뭐 해파리가 성체가 돼도 플랑크톤을 먹지만은 성체가 됐을 때는 플랑크톤 말고도 해파리가 또 같은 해파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새우리 이런 것들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치어들 또 물고기가 해파리를 또 자기 보호막으로 삼아서 머리 밑에 숨어가지고 사는 애들도 있는데 잡아먹히는 애들도 있고 네, 현재는 이제 플랑크톤을 대부분 위주로 주고요. 대양 해파리 종류들은 이제 해파리를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플랑크톤은 이제 알테미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작은 새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몬키 네, 직접 배양까지 다 해서 그거를 이제 주로 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먹이로 쓸 보름달 물 해파리고요. 요거를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이제 급여를 합니다. 줄 때는 여기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 대양 해파리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손으로 닿지 않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급여를 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플랑크톤 먹는 친구들은 최소 두 번씩은 주고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급여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주면은 이제 먹이주기가 끝납니다.